아나키즘 운동이 나중에 북만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면 당시에 북만주는 아까 제가 이그 대종교 이쪽 민족 종교 계열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이제 핵심이 신민부인데, 신민부가 이제 둘로 갈라지면서 신민부의 군정파가 김자진 장군이에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과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란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 한번 독립전쟁을 해 보니까 당시 일본의 장장님이 뭐라냐면 만주의 만주군벌 장장님이 1925년 미쓰야라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하고 미쓰야 협정이란 걸 맺어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상당히 동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 계속 이제 요구하면서 뭐냐면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쓰야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장장님 쪽에서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넘겨주면 총독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후로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명 체포돼가지고 그 후로는 예, 중국 관원들이 독립운동가 체포해서 일본에 넘기면 바로 그것도 돈도 장장님에게도 주고 체포한 군인에게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많이 이권 때문에 미쓰야 협정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니까 김자진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장개석의 중앙군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민부를 갖다가 중국 중앙군 팔로군으로 개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장님을 몰아내고 그 만주를 북만주 이쪽을 갖다가 이 독립 이거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독립운동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장개석의 중앙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그이 책임을 맡았던 중국인 공패성이 장장님에게 체포가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고 제만 한족 총연합회를 만주의 그 산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김자진 장군하고 아나키스트들이 연합해 가지고 예, 제만 한족 총연합회를 29년에 만들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일본이 1931년 9.18때 일본군이 만주를 다 장악하잖아요. 9.18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갖고 더 이상 일본은, 만주는 일본이 다 장악했으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상해 쪽으로 다시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남화한인 청년연맹이란 걸 만드는데, 남화는 남중국이란 이야기죠. 남화한인 청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일체 조직은 우리의 일체 조직은 자유연합의 원칙에 의거한다. 우리는 절대 자유 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고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아나키즘은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한인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왕아초, 확윤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중국인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낍니다. 사노, 위토 이런 사람들이 껴가지고 한중일 합작으로 항일 구국연맹을 만들고 흑제 공포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 흑제 공포단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직접 행동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이제 친일 일본이 이제 중국도 나눠놓기 위해서, 장개석과 나누기 위해서 왕정이를 갖다가 친일 그 파로 만드는데, 이 왕정이 저격 사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천진에 일본의 기선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사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사실은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기 전에 이 구파 백정기 선생이 먼저 사실은 그 상해 홍쿠공원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이쪽에 이제 백정기 의사는 그 출입증을 나중에 이제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기다리고 있다가, 출입증을 기다리고 있다가 윤봉길 의사가 이제 먼저 폭탄을 던진 거예요.